꼬질꼬질 꼬질꼬질 백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까꿍입니다 오프닝 영상을 확인해보니 개발세발 낙지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빙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아가를 입양하러 가는 날입니다. 제가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포인핸드에 올라온 유기견 아가인데 공고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안락사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아가를 데리러 가볼까요? 하지 마시고 입양해 주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가 12시에 출발했는데 3시 24분 도착 예정이에요. 왜냐면 엄청 막히고 비가 오거든요. 2시입니다. 오후 2시래요. 2시? 여기는 1시 14분이라 써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백설이가 이름은 백설이에요. 백설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씻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백설이 가속 어? 예쁘게 있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알았지? 오고 귀여워. 이거 봐 애교 짱 많아. 아까까지 겁먹었었는데 나올 때 부들부들 떠도는 걱정 귀여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백설이. 응. 꼬질꼬질 꼬질꼬질 백설이 안녕하세요 꼬질꼬질 백설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봐 등도 꼬질꼬질하고 손도 꼬질꼬질하고 내일 목욕하자 알겠지? 알겠죠? 집에 가요 아 병원에 갔다 집에 가요 병원 가서 주사 맞아요 우리 백설이 주사 맞으러 가요. 주사 맞으러 가요. 기분이 좋아? 병. 보통 입주정부터 시작하고 네. 2주 간격으로 앞으로 맞으면 돼요. 아, 네네. 종합접종 1차 맞았으니까 오늘은 종합 2차랑 네. 코로나 1차.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은 종합이랑 코로나 장염 1차 요거 맞으면 되는 거죠? 네. 네네. 꼬리 흔들면서. 꼬리 흔들면서 싫어. 귀여워라. 성격이 너무 좋은데? 그쵸, 성격이. 야, 너 한 그릇 다 먹었어. 또 줘? 아니, 너 배 엄청 뚱뚱한데? 아니, 너 굶었니? 배가. 아니. 애기, 백설아, 너 배 좀 봐. 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너무 예뻐. 백설아. 아우, 좋아. 아우, 저 귀여워. 아우, 저 귀여워. 아우, 여기까지. 저 뭔가. 저기요. 저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좀 나가주시겠어요, 백설님? 저기요, 저 편하게 똥 좀 싸게. 저기요. 아우, 참. 아니야, 오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요. 또 똥 좀 싸게 나가주시겠어요?
저에게 이러지 마세요. 흑슬님, 제발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안 해요. 누가 도대체 널 소심하다고 그랬어요. 어머, 누가 이 친구 소심하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나가주세요. 어머, 나가주세요. 왜 이러세요. 어머, 제발 똥 쌀 땐 혼자 있고 싶어요. 어머, 제발 똥 쌀 땐 혼자 있고 싶다고요. 말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어우, 이 말 손꾸러기. 어머, 얘 왜. 아우, 아우, 저기 놔주세요. 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백설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되는 거야. 죄송해요. 아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공주 잘 잤어 우리 백설 공주. 아, 그, 사랑해 오늘도. 핑크 핑크예요.